이 팔꿈치 엄청 중요한 부분과 팔꿈치, 그리고 이 팔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아예 제가 물감을 개지도 않은 아주 진한 물감이에요. 이걸로. 이게 땡기고 있잖아요, 다리를. 그러니까 주름도 상당히 힘있게 일처려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발라줘요. 물감채로 개지도 않고, 빨대 개지도 않고 바로 발랐어요. 이게 찍어주는 거고, 여기는 어둡게 해주는 거죠. 어둡다. 이거는 빛과 연결이 되는 명암. 빛과 연결. 밝다, 어둡다, 밝다. 빛은 항상 그림자. 아까 얘기했듯이 동반자. 빛과 그림자는 동반자. 여기는 강하다. 여기는 어둡다. 이렇게 발라주는 이유는 이 붓등에는 물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감 사실 붓 앞에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좀 묽게 경계가 너무 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 어둡다. 빛을 잘못 받는 데는 어둡다. 강하다. 강하다는 뭔가 공간, 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강조한다. 거리에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진하다. 진하다는 색. 색하고 연결이 되죠. 정리하면 강하다는 공간. 가깝다, 어둡다. 강하다는 공간. 가까운 곳을 강조해주고, 먼 곳을 흐리게 해주고, 초점을 흐리게 해주고. 강하다는 흐리다. 그리고 어둡다. 어둡다는 빛. 빛을 잘 받으면 밝고, 잘못 받으면 어둡고. 그리고 진하다. 이거는 색. 진한 색. 밝은 색. 그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옆구리를 칠할 텐데, 이 팔하고 옆구리하고의 거리를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팔보다가 옆구리가 흐려지겠죠. 근육의 모양은 너무 동그랗게 잡지 마시고, 약간 미세한 각을 좀 찾아주세요. 동그랗게 하면 근육의 단단함이 없어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육의 특징이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직선 같은 곡선? 아니, 곡선 같은 직선? 마찬가지. 이 어두운 면을 조금 같이 함께 처리했다가, 살살 분리시켜줘도 될것 같아요. 근육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경계지게 혼자 따로 노는 근육이 없도록. 그 연결하는 것이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 보이는 부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 갈비뼈 참. 그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포물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포물선으로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구조를 포물선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옆구리. 여기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죠. 일단은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 얘는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말이죠. 자, 여기도 멀어져가는 부분.
몰봇 하나로 왔다 갔다. 마르면 한 번 더 가서 덫을 올리면 톤이 생겨서 덩어리가 나거든요. 붓을 한 터치 쓰고 매번 바꾸지 말고 한 붓을 잘 활용을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시야를 넓히는 거죠, 역시. 이게 톤 단계가 생겨요. 톤 단계가 생기면 그거가 이제 덩어리감이 나니까. 손은 이제 손만 따로 그려놓은 영상이었는데 이게 많으니까 그거를 보면 손 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또 물감이 남아서 이 어깨 한 번 더 쳐주고 싶네요. 이 어깨 한 번 더 근육을, 어깨 근육 한 번 더 말아주고 싶네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런 넓은 면 보다가 넓은 면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꺾이는 마디, 꺾이는 마디들, 이제 어깨, 꺾이는 마디들 좀 더 강조해주세요. 손목, 이런 부분들. 여기도 한 번 더 가서 뒤에 있죠. 뒤에 있어요. 덮을 건 덮어주세요. 덮을 때가 되면 덮어주세요. 그래도 이 손은 이 팔에 비해서 앞에 있죠. 이렇게 팔, 이 막대를 잡고 앞에 있죠. 그래서 어두운 면을 발라주면서 좀 더 뒤에 있는 팔보다는 선명하게. 앞에 있는 건 선명하게, 뒤에 있는 건 요거, 촛골. 촛골. 요것은 물이 많아요. 물이 좀 많아요. 물이 많아야지 큰 면을 한꺼번에 바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칠할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역시 어디도 또 갈 수 있는지. 여기 와야 되겠네요. 역시 그림자는 동반자. 어둠과 그림자를 함께 묶어놓고 때가 되면 구분하면 돼요. 저희 팔과 지금 나무가 만났잖아요. 근데 나무가 앞에 있잖아요. 나무가 이제 노젓는 노. 그래서 이 관계를 재밌게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자, 일단 만날 때는 노를 더 진하게 하고요. 여기도 노를 더 진하게 딱 끊어가지고 팔과 거리. 공간을 열어주세요. 항상 공간 안에는 빛반 공기반. 빛과 공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딱 끊어주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가 여기 손 잡고 있는 부분을 만났을 때는 그림자를 더 눌러주면 좋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여기는 앞을 누르고 저기는 앞을 잡아주고 하면서. 자, 여기는 밝은 부분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둡게 눌러줍니다. 이 밝죠. 자, 그리고 여기 물감이 딱 있으니까 또 어디든 가고 싶어서 찾게 돼요. 이 물감을 어디부터 써먹을까? 자, 어디 써먹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 개 찍어준 거 말고는 이런데 하다가 오고 어디 하다가 오고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뒤에는 채워준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를 그리려고 일부러 물감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앞 그리다가 남은 물감으로 한 번씩 왔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리는 상황. 이렇게 좀 빼주자고요. 빼주고 손은 조금 더 해줄까요? 중간 톤 좀 더 넣어줄까요? 중간 톤 넣어주면서 때가 됐네요. 이게 화이트를 좀 지워주는, 눌려주는, 없애주는 과정이. 하이라이트는 많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높은 나무는 한 홍구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만큼 톤을 단계를 많이 보라는 거. 가장 큰 키가 큰 나무가 한 그루면 두 번째 큰 나무도 있을 거고 세 번째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다들 키가 다르겠죠. 톤도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톤이 다 다르다는 건 빛을 향한 각도 그 구조를 해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훌륭한 일이죠. 구조를 큰 구조에서 작은 구조까지 열심히 해석을 했다는 거. 남은 물감으로 귀를 한번 칠해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칠하면 이게 또 거리가 생겼죠. 손하고 팔하고, 손이랑 팔이랑. 남는 물감을 여기를 한번 좀 덮어. 이런 것도 이제 덮을 때죠. 때가 오면 덮어주세요. 처음에 남겨놨던 것들 때가 오면. 다 주변에 다 말랐고 덮어도 밑에 형태 그려놓은 게 살아있을 때 봐주세요. 그럼 뭔가 연필선 때문에 돌아가는 게 살짝 방해될 때 있거든요. 그런 건 칠하다가도 지워주세요. 이런 거 뭔가 연필선 때문에 물감을 좀 변화있게 칠했는데도 연필선이 약간 끊어 보일 때는 그리다가도 지워주세요. 자, 이제 옆구리가 말라있으니까 아까 칠했던 옆구리가 퍼물선으로 구조를 이해했었죠. 옆구리를 바르면서 상체를 이제 거의 물붓이 끝나가려고 하죠. 근육과 근육이 잘 만나야 돼요. 연결. 없앨 때 없애주고, 없앨 때 없애주고. 손도 하이라이트 다 덮어주고, 왜냐하면 큰 구조가 나왔잖아요. 덩어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밝은 부분 다 덮어주세요. 자, 얼굴 부분을 조금 더 만져줄게요. 붓을 좀 더 작은 거 바바라 실버, 바바라 시퍼로 바꿔가지고. 얼굴은 들고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밝은 면이 좀 많은 편이에요. 뒤쪽을 향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끈덩어리가 나죠.
자, 여기서 배경을 좀 발라줍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 가슴이 뒤로 가니까 배경을 같이 바르면서 약간 이렇게 좀 외곽을 흔들어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붓에서 나오는 우연적인 효과를 좀 이용을 하고요. 인물 옆에 있는 랜턴은 공간의 일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공간과 균형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붓 돌리고 면 들어가고 붓끝으로 형태 그리고 붓 돌리고 형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형태를 좀 흔들어 주면서 왜냐하면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하고 어울리는 공간 내 역할로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만 계속 붓등과 붓끝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 정물은 사람과 달리 무조건 바닥에 안착되어 있어요. 때문에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를 함께 그려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구조, 덩어리 이런 걸 이제 의식을 한 당연하죠. 소묘력을 보여줘야 되는 구조력은 소묘력이죠. 이 펜붓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역할